그런 일들을 위안으로 우리가 살려갔던 김학순이. 고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중 국내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내 차를 끌고 우리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무서우니까 안 가려고 사망을 하니까 발등을 참으시라면은. 이후 전국의 생존자들이 잇따라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제1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내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 기린일로 정했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린의 날은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정부에 등록된 우리나라에 남아 계신 생존자는 단 9명뿐이다. 특별사면이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말한다. 그 대상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야칭 특사라고 부르고 광복절 같은 국가 기념일에 주로 이루어진다. 보통 사회 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의 특별사면을 단행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한명만 이루어지기도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이번이 IOC 위원회 단독 특별사면 및 국권이 2009년에 이루어졌다. 특별사면의 대상은 정치인, 경제인뿐 아니라 일반 형사범도 포함된다. 하지만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복권 없는 사면은 반쪽짜리 조치다. 정치인과 경제인의 경우 복권도 같이 돼야 출마 자격이 생기고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있다.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서 아인슈타인은 독일의 핵폭탄 개발 사실을 알리고 미국도 핵폭탄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책임자는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을 완공시킨 미 육군 공병대의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이다. 연구개발의 책임자는 미국의 이름 물리학자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다.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과학자 6천여 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뉴멕시코드 엘라모고도 사막의 가제트로 불린 실험용 폭탄이 철탑에 설치됐고 최초의 플루토늄 핵폭탄 가제트는 7월 16일 새벽에 성공적으로 폭발했다. 유류세는 유류 소비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국내 유가가 단기간에 상승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현재까지 총 3번의 유류세 인하가 있었으며 이번 조치는 4번째이다. 정부는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 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현재의 탄력 세율을 유지할 예정이다. 2023년 8월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는 25%, 경유는 37%이다. 인하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과 가족들을 위한 전용 별장이다. 백악관에서 헬기로 약 30분가량 떨어져 있는 캠프팀 산맥에 위치했다. 캠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미 해군과 해병대가 관리하는 군사시설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회의실, 지하 방공호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체육관, 승마장, 볼링장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갖췄다. 캠프 데이비드는 원래 연방정부 직원과 가족들이 사용하던 휴양지 IT투키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샹그릴라라는 이름의 대통령 별장으로 개조했다. 이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의 손자 데이비드를 기리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로 명칭을 바꿨다.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의 현장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처칠 영국 총리와 노르망디 상륙 작전 계획을 만들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후르쇼프 소련 공산당 소비자을 초청해 양국 관계 개선을 논의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이던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체결되기도 했다. 세계 지도자들이 이곳